여러분, 즐거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햇살이 조금 밝아 보여요.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고와서 꽃들이 활짝 웃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도 웃는 하루 시작해요. 오늘은 이 두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벽어연과 원종 벽어연입니다. 요 아이 작은 아이가 알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원종 벽어연입니다. 이 하트 모양 입장 속에 또 하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햇살에 이렇게 비춰보면 하트 모양의 수관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요. 요즘 꽃필 시즌인데 아직 제가 분갈이도 못해주고 좁은 분에서 살다 보니까 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넘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야 또 여름 잘 나겠죠. 여기에 하트 모양이라 제가 특별히 좀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는 원종 벽어연인데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꽃도 꽃 색감이 아주 이쁘게, 얘가 동영이거든요. 꽃 색감이 참 예쁘답니다. 이렇게 수관이 보이죠? 라인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더 이쁘게 보인답니다. 지금은 약간 마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예쁘죠? 이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 속에서 또 하트 모양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가루치기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다육이들이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지만은 이 아이는 특히 축전과 같이 하트 모양을 하는 입장이 아주 작아요. 밥풀떼기 좀 큰 밥풀떼기 정도로 작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벽어연이에요. 두 이름이 다 벽어연인데 얘가 원종이고 얘가 나중에 나온 계량종이라는 거죠. 이쁘기는 원종이 훨씬 예뻐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줄기처럼 쭉 올라오면서 그 속에서 잎 끝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하트, 얘는 살짝 얘도 하트 모양이긴 해요. 근데 얘는 투명하게 수관이 보이질 않아요. 약간 두꺼워 보인다고나 할까 그래요.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 아이는 지금 이 구멍이 없는 분이에요. 작년에 분갈이 해주면서 구멍이 없는 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약간 아래쪽으로는 쪼그라지만 지금 제가 물도 적당히 주고 있어요. 물을 굶기는 것도 아니에요. 구멍이 없다고. 그래도 무난하게 크는 아이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아이. 그래도 이럴 때는 이게 수관이 이렇게, 아니 수관이란데 줄기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육다이 맨 아래쪽에서 그냥 햇빛 많이 못 보고 그렇게 크고 있어도 무난히 잘 크는 벽어연입니다. 원종 벽어연은 제가 꽃을 자주 보고 봤었는데 저는 벽어연 꽃은 아직 못 봤어요. 언젠가는 피겠죠. 꽃 안 피는 다육이 식물은 없다. 그러니까요. 좀 늦게 피더라도 필 거예요. 보세요. 하트 모양. 너무 예뻐요. 어머나. 캡틴 헤이가 꽃대를 빵긋이
삐죽이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트하트한 시간들 되세요. 분갈이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벽어연이었습니다. 이름이 발음하기가 조금 그러죠. 원종 벽어연과 벽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